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항진 인천항의 선박 운항지수는 오전에 주의 단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안전 단계가 되겠고요. 항내 파고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먼저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백령행 선박은 07시 50분 하모니 플라워호, 08시 30분 코리아 킹호 총 두 척입니다. 출항시 인천항의 기온은 26도, 항내 파고는 0.1m 정도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객선 이용 중 멀미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는데요. 해상의 바람도 약하고 파고 0.3m 안팎으로 낮게 일어서 운항 시간대인 오전에 뱃멀미 지수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백령도 도착 시각은 하모니 플라워 11시 30분, 코리아 킹호 12시 10분경이 되겠고요. 이때 백령도의 기온은 24도 정도로 밀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 최대 어항 연평도로 향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연평행 선박은 공구시 플라잉 카페리오 한 척이 있고요. 출항시 인천항은 밀물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로 향할 때도 뱃멀미 지수 좋음으로 뱃멀미가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도 약하고 물결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 연평도 도착 시각은 11시입니다. 이때 연평도의 기온은 26도 정도가 되겠고요. 밀물이 차오를 때로 12시 54분경에 고조가 되겠습니다. 더위에 몸이 지치기 쉬울 때일수록 우리 수산물 드시고 기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어식백세 수산물 중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열량,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으뜸이고요. 주로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살아서 전복 내장에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여름 특식으로 전복 요리 꼭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